네, 반갑습니다. 미사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89번째 시간이고요. Tell me what 이라는 패턴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ell me what 다음에 가장 전형적으로 쓰일 수 있는 표현은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Tell me what you want 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ell 동사가 먼저 나온 이유는 명령문이기 때문이죠. 그냥 tell me 까지만 하셔도 나에게 말해봐 라고 라는 의미의 훌륭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what you want 라는 표현이 따라오게 됐죠. 자, 나에게 A에게 B를 말해봐 라는 표현이고요. 이런 식의 구조가 되는 이유는 tell 이라는 동사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 문법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tell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하면 그 뒤에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와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지. 이게 두 가지가 궁금해지잖아요. 당연히. 세상에 이치가 그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누구에게 말할지를 먼저 말했고요. 그 뒤에 무슨 말을 할지가 뒤에 오는데 what you want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you want donut? 이런 표현이거나 you want ice cream 이런 표현이거나 둘 다 아니면 도대체 뭔데 라는 의미로 what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동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what you want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명사절 되겠습니다. 명사절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문장이었는데 지금은 명사 역할 B라는 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의미죠. 그것을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ell me what you want 이라는 표현을 배워봤는데 want 대신에 또 다른 표현을 하나 더 해본다면 think 정도 되겠죠. 야,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 Tell me what you think.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